어? 어? 어떤 분인데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고인물을 초대해서 변태 플레이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후로 출신의 브리기테만 무려 1000시간 이상 했고 최고 점수 4500점을 넘게 달성한 레인드라님을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브리기테의 1000시간을 한 레인드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레인드롭님에게 경쟁전에서 브리기테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꿀팁들 흡수해본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어떤 거 처음으로 좀 배워볼 게 있을까요? 시그마가 평타를 때리면은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 타이밍에 박미를 하면은 쭉 날아가요. 한번 날려보실래요? 약간 이 느낌? 오, 이렇게 쑥 날아오는 느낌이군요. 이게 시그마 네. 말고도 뭔가 살짝 밀쳐지는 모든 스킬에 다 되는 건가요? 네네, 근접 공격도 가능해요. 근접 공격도 약간 하면은 밀쳐지잖아요. 이 타이밍에 박밀 쓰면은 쭉 날아가요. 이것도 3, 2, 1. 이런 느낌? 근데 이거 실전에서 쓰긴 좀 힘들겠죠? 아니, 실전에 쓸 수 있어요, 무조건. 어? 이거 선생님도 써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경쟁전에서? 네, 이거 쓰고 많이 살아요. 아, 진짜요? 어떤 상황에서요? 원숭이가 밀치잖아요, 공기로. 이렇게 드리블을 이제 원숭이가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 방금 여기 방 안에서 쭉 나왔잖아요. 아, 밀쳤는데 오, 그러네, 날 맞추고 여기로 갔네? 박밀 있잖아요, 이 박밀. 네. 점프랑 같이 섞으면은 좀 더 멀리 나가요, 이게. 원래 그냥 박밀 쓰면은 이 정도? 네. 이제 이거 점프까지 합하면은 이 정도? 네임드랍 선생님의 브리기테 플랜 또 어떨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으로 조합 확인하고, 오, 또 3인칭으로 조합 확인하고. 오, 방금은 뒷라인에 시프트를 맞춰서 격리어 패시브 터뜨리려는 거죠? 네네. 오, 시프트 적중률이. 오, 집결 엄청 빨리 치웠어요? 뭐야, 나무만큼 빨리 치웠네, 궁을? 망치 끊고. 방금 망치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반응하신 건가요? 예상했죠, 그 궁기 떠가지고, 선보라. 라인 잡자, 라인. 라인이 안 죽어요. 나이스. 뭐지? 이 정도로 딜러면 딜 메달도 있겠는데요? 딜 은이에요 지금. 아, 진짜요? 아, 좀 네. 뭔가 느낌이 달라. 네. 오, 라인 필. 야, 라인 돌진을 기가 막히게 끝내요. 오, 밥도 무력화 시켰고. 이거는 이번 한타는 그냥 브리기테 캐리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고수 브리기테와 미숙한 브리기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앞에 땡기는 거랑 시프트 맞추는 거? 집결 조금 있으면 또 차요? 오, 집결 채웠어요? 다 패면 돼요 이제. 다 패면 돼요, 집결 쳤을 때는? 오, 그 알려주신 박밀 쓰면서 네. 쑥 날아가는 점프를 되게 자주 애용하시네요. 네네, 이게 있으면 이제 빠르게 이제 때리러 갈 수 있으니까. 힐량 2고점까지 해서 만을 넣었어요. 한번 훈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조합 체크 먼저. 자리에 한조 정리 한번 활성화해주고 아까 선생님 보고 배웠습니다. 어, 민서 주먹 뺐으니까 쭉 들어가자. 주방 뺐으니까. 네. 어, 너무 무서운데요? 들어가도 되나요? 아, 빼요 이제 빼. 아, 이제 피가 빠지면 빼야 돼 이게. 노란 피가 있잖아요, 브리기테. 네. 노란 피가 없어지면 그냥 위험하다 생각하면 되겠군요. 어, 우리 아나 힐 한번 주고.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정신 하나도 없어. 한번. 아, 예. 아, 힐 주고 싶은데 쿠키가 항상 부족해 나는 왜. 아, 나 쿠키. 아, 네, 왜 내 쿠키를 내가 못 먹어. 여기 있는 포지션 안 좋죠? 네. 아, 맞춰주고. 오, 이런 거 좋았어요. 아, 이런 거. 아,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오, 나이스.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땡! 어이구. 너무 갔다. 아, 이러면 안 돼. 이게, 아, 뇌절이 문제야. 선을 모르겠어. 에라이. 66번 국소 슈퍼점프 한번 배워볼게요. 꼭 우리 팀이 저 2층을 다리를 안 잡으러 가도 나 혼자서 견제해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봐줘도 좋은 위치네요. 네네, 그치. 막 딜러들 올라와가지고 막 때리니까.
이렇게. 오, 요런 식으로. 일리우스가 이게 비대칭이라서 이게 이쪽은 대거였냐 이게? 이게 여기 다 여기 아나로 배웠던 자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 여기서 원래 이렇게 하면서 상대팀 들어오면은 원숭이 저한테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빼서 그 시간 빼주고. 어, 여기도 되지 않나요? 여기도 안 돼요 이게. 원래 막 이런 데서 원래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아 여기 거의 되는구나. 이렇게. 오! 아, 탁! 이렇게 해서 탁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죠. 오! 어, 이건 근데 진짜 유용하겠다. 이제 상대팀이 오면은 제가 여기 있다가 떨어지고. 오! 그냥 박밀하면 되는 건가요? 대놓고? 점프 박밀. 아, 그쵸. 점프 한번 해야지. 이렇게. 아, 점프 박밀. 오! 네. 아주 기본적으로 배워볼 만한 콤보들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200짜리 기본 콤보가 세대 맞추고 박밀하고 이렇게 스프트로 마무리하는. 아 이게 기본적인 정석 콤보군요. 제가 이제 또 쓰는 게 그냥 평타 두 대 때리고 박밀하고 평타하고 스프트 때리고 구석으로 아... 밀쳐주고 그 다음에 평타. 아 왜냐면 이제 세대를 연속으로 때려버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경렬을 돌릴 때 근접에서 근접 때리고 방벽 근접 때리고 방벽. 아 이게 기본 콤보. 이거 빨리 네. 할 줄 알아야 되죠. 아 이거는 굳이 빨리 안 해도 돼요. 빨리 하다가 이제 자기가 맞기 때문에 아... 안 때리고 이렇게 방벽. 아 방벽 지는 걸 빠릿빠릿하게 쿠키 예 방어구 일단 뭐 이렇게 한번 주고 이제 방어구 한 개 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한 번 더 쓰면은 한 명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방어구 한 개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방어구 이렇게 하나씩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턴에 경유 한 번 돌려주면서 지금 방어구 한 번 더 돌았죠. 그럼 또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방어구랑은 집 경유랑은 중첩되지 않나요? 네 중첩돼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쿠키 관리를 위해서 격렬을 네. 활성화시키는 타이밍이군요. 이게 좀 기본적인 콤보들이다. 돌이켜 활용에 대해서는 뭘 배워볼 수 있을까요? 상대팀 딜러들이 물러온다. 그러면 이제 시프트를 맞추면은 딜러들은 웬만하면 다 반피되니까 약간 상대팀의 다이브를 늦추는 용도? 딜러를 맞추려고 그럼 좀 노력을 해야 되나요? 돌이켜로? 네 딜러 맞추면은 진짜 티 올리기 쉬워요. 아, 오 그래요? 이게 되게 생각지 못한 부분이다. 딜러들이 막 격렬에서 막 캐리하잖아요. 시프트를 맞 맞춰주면은 딜러들이 힐 받으러 가고 그 사이에 상대팀 딜러들은 딜을 못 넣고 우리 팀 딜러들은 딜을 넣으니까 이게 방벽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스킬이 브리기트의 방벽이 좋다. 우리는 항상 악세사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손보라로 한번 저 한번 해킹해볼래 한번. 약간 이런 그래서 방벽 해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막을 수 있거든요. 어 뭐야 안돼 그냥 돼요. 한번 휙 흔들어주면 되네. 잠깐 여기 있다 하면은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아... 또 다른 용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버그인데 에코 한번 가져보실래요? 위에서 방벽 한번 그 우쿨릭 한번 날려볼래요? 우쿨릭이요? 네. 아, 데미지 이거예요 제가 방벽을 들었는데. 안 좋은 버그네요? 네 이거는 너무 고쳐야 되는데 다이너를 따라가면서 방벽 해주면은 안 맞아요. 보통 AC 입장에서 이렇게 브리게트 머리 위에다 톡 맞추러 가잖아요. 어 안 맞네? 네 방벽이 불타야지. 브리니텐 그럼 뭔 조합이랑 쓰면 좋아요? 제일 좋은 게 볼자 민자 이 정도? 샤플. 오 방금 레킹 볼 굴러가려는 타이밍에 일부러 쏘신 거죠? 쌤 감도 몇 쓰시나요? DPI 800에 5.5요. 어 되게 중감도인데 화면이 엄청 빠릿빠릿하네요. 이 스킨은 뭐예요? 컨텐더스 스킨인가? 컨텐더스 갔을 때. 줘가지고. 아, 저 선생님이 중국 컨텐더스에서 준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얻은 거죠. 네. 어, 어떤 팀에 계셨었나요? T1W라고. 아. 지난번에 LA 발리언트 다 보냈어. 오, 야 미쳤다. 오 빡세요 이럴 때. 오 근데 이걸 살아? 이게 지금 보니까 방벽을 순간순간 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쵸. 오 뭐야 그럼 다음으로 좀 배워볼 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브리기테가 방밀이 이게 한 명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맞출 수 있어요. 어 셋 다 눕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라인 우클이랑 돌진 동시에 방밀도 되나? 제가 돌진 타이밍에 나간 타이밍에 우클릭 딱 해볼게요. 어? 어? 어떤 판정인 거지? 그냥 맞도라고 밀려났는데요? 모르겠다. 이상한 판정이네? 모르겠네요. 에라이. 다음으로 배워볼 건 그럼 뭔가요, 스님? 브리기테로 암살 낙사? 암살 포지션? 암살의 실패도 주요 스킬을 무조건 빼는 자리랍니다. 이쪽 온다 하면은 제가 여기서 미리 방벽을 보고 있거든요.
이 방벽을 보고 있다가 오면은 아 밀치기. 아 저 다리에 있는 친구를 핵심은 3인칭을 이용하는 거네. 낙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3인칭을 보면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무조건 낙사가 돼요. 요런 걸 노리는 거군요. 오케이. 네. 벽을 항상 껴야 되네. 브리기트 핵심은 이거는 암살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막는 용도? 제가 여기서 미리 이렇게 되긴 해놔요. 그럼 이렇게 아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막아주고 네. 아... 그니까 두 개를 보니까 느낌이 잡히는 게 좀 갈 동선을 미리 예측해서 그 길목에 몰래 숨어 있는 거네요. 아 방금 이 자리? 자리? 다음으로 또 배워볼 게 있나요? 한타 시작하면은? 방으로 줘서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거 랠리 키고 싸우면 돼요. 그냥 계속 패시브 굴리면서 어차피 방어구 대신에 노란 스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죽어요 잘. 그러면 이제 끝날 때쯤에 두 개가 딱 쳐져 완벽하게. 아 이 타이밍. 아 그러니까 네. 궁극기 쓸 때 웬만하면은 방어구 쓰지 말아라. 랠리가 끝나고서 한타를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네요. 낭비하지 않는 거. 아 파라야? 어? 파라 나왔대. 그쵸. 이럴 때 브리기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파라에게 맞지 않기 위해 안으로 들어왔고요. 아이고 아나 챙겨주려고 했지만 죽었고요. 파르시를 볼 게 없어가지고 천천히 해야겠네. 천천히? 네! 일단은 우리 아나 먼저 지키고 나갑시다. 아나를 지키고 간다는 게 무슨 의미고 어떤 의도일까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원숭이랑 듬피가 네. 아나를 자르러 올 거 아니에요. 아... 이 아나를 먼저 지키고 이제 원숭이랑 듬피 스킬을 다 뺀 다음에 이제 아... 상대 나가... 스킬을 빼면서 우리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자. 트레가 아나를 잡긴 잡았어요? 아나 한번 챙겨주고 원숭이 풀어주고 점프 튀는 타이밍을 예측했던 건 아니죠? 예측해서 그런 거예요. 아 진짜요? 오 때리면서 피 봤으니까. 아 피가 이쯤 됐으니까 점프 팩 쓰겠다 그 타이밍 때 시프트를 일부러 맞추신 거군요. 오도 걸린 게 아니었어. 원숭이 잡았어요. 그리고 메리시. 메리시. 와 메리시 봐주는 플레이. 어 근데 살았어요. 아, 와 바비. 너무 얄밉고 나왔고 디바. 오 뭐야 이거 갑자기. 오 나노 하나 깜짝이야. 딜러 먼저 견제해야 돼 이거. 오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컷하고. 이런 난전에서 내가 뭘 볼지 캐치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브리기트가 특히 이런 난전이 자주 있잖아요. 오호 깔끔히 이기면서 오늘의 초대석 끝났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브리기테를 1000시간 가량 하면서 4500점의 점수를 달성한 레임드람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브리기테 점수 올리기 쉽고 아니 해주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브리게테 많이 봐달라고 하고 레인드롭님은 트위치에서 레인드롭이라는 닉네임과 함께 이렇게 보시다시피 유튜브에도 레인드롭 오버워치라고 검색하면 해당 채널이 나오고 또 영상도 자주 올리고 계시니까요. 브리게테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놀러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도 또 다음에는 더 타영호씨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봐.